초보차 초대석에 저희에게 모시면 배우들이 조금씩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아,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막 맞아요. 약간 불안하면서 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분들은 좀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이미 그냥 뭐 잘 되고 있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거기다가 또 한번 휘발유 한번 끼얹기 위해서 나와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개봉 2주 만에 관객 이게 사실상 이 저희 대본에는 7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재 750만 돌파입니다. 네, 돌파예요, 돌파예요. 이 기세면 뭐 1000만 가지요. 예, 갑니다. 자, 이분들을 추앙하라, 환대하라. 영화 범죄도시 2의 배우 손석구 최기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중에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대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범죄도시 2에서 전일만 반장을 연기한 최기합니다. 반갑습니다. 석구 씨. 네, 저는 범죄도시 2에서 강혜상을 연기한 손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반장님, 전방장님 원 때 나오셨었잖아요. 홍보하고 하셨고 그때 몇만 갔죠? 우리 범죄도시 1이? 네, 688만인가? 와. 컬투쇼가 조금 저 역할을 했죠 그때? 아, 엄청난 큰 도움이 됐죠. 아, 네. 이번에는 천만 가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 마음만은 그렇습니다. 어, 네. 동석이 형님이 같이 안 오셨어요. 많이 바쁘세요. 어... 네. 많이 바쁘시고 어. 지금 영화 또 촬영 중이셔서. 아, 또 촬영 중이시구나. 네네네. 와. 아니 근데 사실 손석구 씨는요 오늘 해외에서 필리핀에서 드라마 찍다 오셨다면서요? 네, 촬영하다 오늘 새벽에 도착하셨대요. 와, 괜찮으세요? 컬투쇼를 위해서.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그 어제 왔어요. 어제. 어제 새벽에 왔는데 그 제가 왔을 때 팬분들이 공항에 나와 계셨었나 봐요. 아. 근데 못 마주쳤어요. 아. 한국의 팬들이. 네, 근데 뭐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게 아니어서 아닌데. 몰랐었는데 뭐 그거가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나 봐요. 아. 그래서 저 아시는 감독님이 그 형 왜 안 나와요? 막 이렇게 해서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랐다. 몰랐다. 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그때 나도 아. 뵙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게 일부러 피한 게 아니고 몰랐다는 거잖아요. 뭐 그 미랑 아니에요? 영화처럼 몰래 맞게 오셨어요. 맞게 그 원래 그 게이트로 내리는 거였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그 비행기를 놓쳤었어요. 아~ 그래서 바로 5분 후에는 다른 비행기를 타느라고 아~ 따로 다른 데로 내려서 못 만났어요. 저도 되게 안타까웠었는데 그게 이제 뭐 사전에 약속이 된 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약속이 되면 이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게 사실, 아쉬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그렇지.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컬투쇼에서 얘기했으면 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저도 아쉬우니까. 그래요. 다들 미랑했냐고 지금 오해가 있어. 네, 많이. 절대 아니. 네. 그래서 요즘 대세 중에 대세인 게 벌써 5주째 화제성 배우 1위를 달리고 그럼요.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도 영화고 또 드라마도 드라마고. 야. 실감하고 계신가요? 구시. 실감 나고 한국에 오니까 확 실감이 나고 진짜 뭐 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그 말밖에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요. 얼떨떨하고 얼떨떨하고 이제 컬투쇼에 저렇게 창문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가 뭐 아이돌들이나 BTS라든가 뭐 이렇게 좀 오면 좀 그렇게 되는데 오늘 뭐 최기하 씨 다 보러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오신 김에 그 창문 좀 닦아줘. 깨끗이 좀 닦고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닦고 있네요 지금. 아. 와, 근데 이 정도까지 저는 그 우리 범죄도시 2 영화를 아들이 먼저 봤거든요. 네. 아들이 보더니 원보다 더 재밌다고 무조건 보라고. 맞아요. 그래갖고 저도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저는 매니저 동생이 저랑 보고 혼자 또 어제 봤대요. 또 봤어. 네, 정말로 그 정도로. 영화관에서 큰 데서 더 보고 싶어. 맞아요. 스크린 좀 큰 데서 보고 싶고 막 그런 맞아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스피커 더 좋은데. 맞아. 네. 와. 그런 데서 더 보고 싶어요. 처음에 영화 딱 시사했었을 때 어땠어요? 두 분은? 시사회가 그러니까 기술 시사회라고 해서 저는 한 두 달 전에 본 것 같아요. 두 달도 더 됐나? 그래서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냥 다시 뭐 오늘 내일 해서 아마 볼 것 같은데 봤을 때 그냥 한 번도
자리에서 등을 붙이지 않고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했음에도 예, 예,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되는 두 시간이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그 언론 시사회를 한 3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찍어낸 영화들이 많은데 이게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기자분들 와서 이제 플래시 터뜨리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이니까. 그래가지고 낫기도 하고 막 그래. 네네. 근데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그런 자리를 갔다 보니까 기자님들이고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영화를 잘 본 듯한 그 흐뭇한 뭔지 알죠. 뭔지. 네. 예예. 니들 좀 물건 좀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쳐다볼 때 너무 뿌듯했어요. 재미적인 면도 되게 사이사이에 그죠? 맞아요. 저는 그 어떠한 인터뷰 귀하 선배님이 인터뷰하신 것 중에 그 총 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고장이 났던 거래요. 아 그래? 저는 그걸 보고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서 혼자 계속 웃겨가지고 빵 터진 거예요. 막 그거 하고 막 막 이거 하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고장이 난 거야 그러면? 응.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장면에서 이제 연출부가 저한테 총을 건네줘요. 리허설에서 건네주는데 얘가 떨어뜨린 거야. 받기도 전에 총이 고장이 났어요. 총이 떨어져가지고 고장난 거구나. 이거 땡기는 게 부러졌어. 라고 대충 막 본드로 붙였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진짜 그치. 써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걸 또 고치러 갈 시간도 없고 준비된 총도 없어요. 그래갖고 슛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총을 쐈는데 이 총이 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야. 이거 손석구 씨가 도망가는데 쏘면은 나갔다가 또 한 번 쏘면 안 나가고. 맞아 이 장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감독님이 또 컷을 해야 되는데 컷을 안 하신 거예요. 한 몇 분 동안. 놔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에서는 되게 짧은 버전이에요. 원래 한 2분 정도 혼자 저 혼자 그 맞아. 뭐 애드립 치면서 막 가족 소환하고. 대한민국 사랑해요 막 외치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냥 금천수에 있을 걸 막 이런 후회하면서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그 버전이 또 새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걸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장면에서 많은 그 스태프들이 웃었거든요. 근데 전일만반장의 그 원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으셔요. 재미 포인트가 반장님한테 많이 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우선 지금요 범죄도시 2가요 1,000만을 무조건 갈 것 같은 이유가 가요. 예, 그 1,000만 영화 있잖아요. 베테랑도 그렇고 그다음에 암살도 그렇고 이 700만 돌파 시점이랑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극한직업 극한직업 팀들이 처음에 왔을 때도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한 500만에서 600만 넘어갈 때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1,000만이 갔어요. 가셔야 돼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딴 때도 아니고 이 상황에 1,000만이 넘는다는 건 딴 때로 지금 뭐 2,000만이죠 뭐.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번 오늘부터 그게 있대요. 오늘 이제 손석구 선배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한국에. 오늘부터 합세를 해서 무대 인사가 또 있다고. 아 진짜? 네네네. 이따 시작할 거예요. 무대. 계속 도는 거야 오늘 도는 거 오늘부터? 네네네. 와. 이러면, 오늘은 서울에서 난리 나죠. 그거. 이러면 끝이죠. 1,000만 가죠. 진짜 많이 많이 무대 인사 하고 싶어요. 어디예요 오늘은? 어디 가요? 오늘은 홍대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4시 20분에 있대요. 4시 20분에 홍대에서 극장. 네. 4시 20분에 있는 홍대 극장이 몇 개가 있는데 어디서 안돼 홍대만 많은, 하지 않을 거예요. 막 돌걸요? 많은 극장을 돌아요. 그 극장을 좀 살짝 어필해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홍대 근처에 가면 신촌도 가고 뭐 그렇죠. 마포 상암동 롯데도 가는 걸로 알아요. 롯데 타워 CGV 타워요? 롯데 타워 CGV 잠실이요. 잠실 맞아요. 맞아요. 잠실 거기가 저희 마타리 극장이에요. 그래요? 짜롯데. 짜롯데. 깨알 홍보. 야, 숟가락 싸 묻는다. 여기 나오네요. 지금 얘기했는데 홍대 여의도도 가시고요. 영등포 가시고. 영등포 거기에. 그렇게 도시는 모양. 하원은 안 가는 모양인데. 그런가요? 롯데는 손수고 혼자 가는 걸로. 와 그렇구나. 아니 지금 찍으시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서 찍고 계신 드라마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목은 카지노라고. 네, 되게 재밌어요. 그거는 또 공교롭게도 범죄도시 1을 만드신 감독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강윤성 감독님께서 드라마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고 또 20 거의 20한 5, 6년 만에
최민식 선배님께서 이렇게 26년 만에 처음 드라마를 하시는 거예요. 와 네, 대박. 네, 네. 카지노. 진짜 재밌겠다. 거기 거기서 뭘로 나오세요? 딜러로 나와요? 얘기를 해 저 딜러는 아니고 저는 경찰로 나와요. 오. 네, 네, 네. 어, 이제 병원에서 경찰. 너무 극과 극인데. 어. 되겠다. 근데 아직 그 범죄도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천방 가야 되니까. 네. 뭐 좀 홍보 좀 한번 해보세요, 손석구 씨가. 범죄도시. 예, 예. 투. 역할에 대해서. 네. 빌런 역할이신데. 그렇죠. 진짜 이 빌런 그 원의 빌런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맞아요. 상당히 강력하십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빌런을 처음 해보고 액션도 이렇게 많이 해봤던 터가 아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 범죄도시 원에 했던 그 팀이 그대로 스태프분들 배분들이 오면서 그냥 최강의 팀을 만나서 정말 어려움 없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확실히 전달이 됐고 범죄도시 원 좋아하셨던 분들이면 뭐 전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등장이 되게 강렬하죠. 그 차 안에서. 그렇죠. 예, 예, 예. 사실 그 이 1편의 그 장첸. 장첸. 예. 과 지금 먼저 왔니? 예. 이 두 분의 역할을 비교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동석이 형이 이제 호랑이와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장첸은 호랑이고 강해상은 사자다. 사자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진 않았는데 그건 문구인 것 같아요. 그 그만큼 되게 개성이 다르다라는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뭐야? 이게 요즘에 떠돌고 다니는 그 포스터예요. 동석이 형이 저 고릴라고요. 네. 네, 저 사자. 네. 저쪽에가 이제 우리 선석구 씨. 그렇죠. 여기 장첸. 네.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용 나와야 돼요. 용, 용 아니면 코끼리. 쓰리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봐요 사진. 그 사실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약간 무자비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때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자비하게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런 역할이 찔러 대니까 그냥 네, 네.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까 사진 찍으면서 되게 무서웠대요. 저 무서웠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겁먹고 있었죠. 지금 이제 뭐 다른 팀들은 이제 우리 원 팀들이 이제 같이 연기도 하고 같이 해주셨는데 최기하 씨가 볼 때 두 번째 빌런 되게 고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어떠세요? 네. 옆에서 같이 연기 해보신. 일단은 뭐 손석구 씨 그러니까 그 어떤 컨셉 자체가 네. 빌런이 좀 그때 당시에 좀 새로운 인물이어야 됐어요. 너무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손석구 씨가 딱 맞는 2년 전에는 딱 새로운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이죠 뭐. 그러니까 진짜 제작진의 안목, 감독님의 안목들 다 복이죠 진짜. 야, 진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쉼 없이 막 즐기는 거예요. 스크린 보신 분들을 보면 뭐 액션도 맞아요. 코믹도 코믹고 코믹도 재밌고. 네. 그리고 최기하 씨가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애드립 중간에 그 찍으면서 애드립 있었죠. 애드립 상당히 좀 있죠. 네. 재밌어. 뭐 얘기하고 싶은데. 아 저도 안 보신 분들. 아 저 막 얘기 여러 막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구만 많은데. 하지 마. 하지 마. 아 봐야 돼, 이거 봐야 알겠습니다. 돼. 보신 분만 알아요. 하지 마. 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NS 상에서 지금 이 사진들이 엄청 핫하다고 합니다. 예, 네, 이게 뭐죠? 이게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사진이 예. 이거는 뭐죠? 어떤 거요? 버스 벨. 버스 벨. 아, 버스 벨 있고요. 옆에 그 그렇죠. 봉, 예, 네, 그렇죠. 봉도 있죠. 예. 에스컬레이터 요것도 상당히 재밌는. 정말 전 예. 정말 한 3분 웃었어요. 에스컬레이터. 너무 웃겨. 아, 제 무슨 얘기하는지 에스컬레이터. 맞아요. 그냥 그분이잖아요. 우리 은문석 씨. 예. 은문석 씨가 아주 그냥 이거잖아요. 야. 맞아요. 롱드. 와, 궁금하신 게 왜 우리가 웃고 이러는지 여러분들 안 보시면 몰라요. 예. 야 그러지 랄랄랄랄 그러면서
그렇군요. 손석구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다는데 이거 한번 얘기. 네, 범죄도시는 정말 다 같이 만드는 영화다. 나는 찍기만 하고 너는 연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와서 다 같이 만들기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도 일단은 던져볼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살아 숨쉬고 있다. 아, 멘트도 이렇게 멋지게 하셨네. 전 진짜 이상한 아이디어 많이 냈거든요. 찍을 때? 네,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감독님의 그 표정이 되게 안 좋았던 표정이었는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다 받아주네 막 하면서 정말 그 제가 뭐 이렇게 문신 사진에도 나오잖아요. 문신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베트남을 감독님이랑 잠깐 같이 갔었어요. 하루는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문신 사진을 막 찍었어요. 몰래 전화를 해서 나 이런 문신 하고 싶다. 막 택시 타면은 거기 현지 아저씨들 하고 해서 문신도 막 이상한 아이디어도 실제로 많아요. 택시 기사의 문신을 찍었어요. 네네네 아저씨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여기 한 문신은 제가 그 친해진 택시기사 아저씨의 문신을 제가 사진 찍어도 되냐고 해서 찍어서 그거 똑같이 했어요. 아~ 반해 문신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거 하고 손목에 그 팔찌가 되게 앙증맞네요. 아 이거요? 이거 팔찌네, 그 팔찌. 카지노 찍으면서 해변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하나 샀어요? 그 동희 아시죠? 동희 이동희 배우. 예, 아 동희 예, 이동희 씨. 그 친구가 막 사고 있더라고요. 패션 관심 많잖아요, 동희가. 아 그 친구가 샀다면 어울리는데 그게. 나도, 예, 그래서 나도 뭐 사? 그래서 따라 가서 샀어요. 같이. 아 이동희 씨도 나온다는 얘기를 또 얹어주죠. 네. 아니 그러면 거기 뭐예요? 그 가슴 쪽에 있는 문신. 저는 화 말고 불 그거 불 말고. 예, 예.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건 이제 우리 문신 해주시는 타투 아티스트 형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저게. 한번 복수를 시작하면 지옥까지 쫓아간다 뭐 이런 뜻이래요. 저도 잘은 몰라요. 아~ 네. 그래도 한문이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뭐지? 부실와 제가 지어낸 겁니다. 여기 그거래요. 불구대천지수 와신상담이라는 뭐 다 되니 와신상담. 아, 그렇죠. 예.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만큼 깊은 원수 섭에 눕고 쓸개를 씹는. 야~ 상당히 야. 강력한 얘기네. 어울려. 벌써 1부가 끝났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2부로 이어질 테니까 목격담들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예. 넌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시달주 call to show. 아우 예 저희끼리 막 떠드느라고 지금 예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죠? 네. 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맞습니다. 자,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무슨 이벤트를 하나 했거든요. 맞아요. 베베베에서 이긴 친구가 두 분과 사진을 찍어준 줄 알았는데 초등학생이 맞아요. 4학년이 뽑혔는데 맞아요. 근데 손석구 씨가 네, 손석구 씨가 아까 그 팔찌 아까 그 베트남 아니, 필리핀에서 사온 팔찌를 아이에게 줬어요. 손목에다 채워줬어요.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와. 신유란 씨 헐 팔찌. 팔찌 일명시 씨 네. 좋겠다 아기. 최이재 씨 누나한테 팔아. 이은숙 씨 팔찌 굿즈 제작해줘요. 본인이 만든 팔찌를 한쪽에 차고 있다. 좋아하나 봐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래서 와, 눈썰미도 있으시네. 진짜요.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하근혜 씨가 최기하 배우님 오늘 엄청 꾸꾸네요. 꾸꾸. 멋있어요. 꾸민 드시 꾸꾸가 뭔지 아세요? 꾸민 드시 꾸민. 예, 꾸안 꾸의 반대말이죠. 꾸몄다는 얘기죠. 에, 꾸민 거 같은데 꾸민 거 같다. 약간 이런 꾸미었나? 꾸민 거지. 꾸민 게 티나네. 저 정도. 꾸민 게 티나네. 감사해요. 오늘 또 음악 방송이 나오면서 예, 좀 꾸미고 왔습니다. 오늘 음악 방송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음악 방송 아닌가요? 고품격 음악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나도 안 나갔는데. 컬투쇼는 음악 방송이죠. 음악 방송이죠. 고품격 음악 방송. 가수분들이 운. 그럼요. 가수 여기 가수 있어요. 저도 음원을 많이 냈어요. 아유 그럼요. 노래 하나 해주실래요? 아 음악 방송이니까. 요즘에 좀 꽂힌 노래가 있어요. 하림님의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가네. 좋죠. 조금만 불러보고. 사랑이 그거죠. 네. 자 저희가 저걸 해드릴게요 좀. 동굴 목소리. 네. 언젠가
마주칠 거라 생각은 했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왜요? 국국경 음악 방송인데. 네. 아, 좀 더 해주시지. 구씨, 구씨, 손석구 씨도. 그러니까 음악 방송인데 노래 좀 해줘야 돼. 아, 구씨. 음악 방송이니까. 언젠가. 저 몰라요. 아니 본인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면 좀. 가사도 띄워드릴 수 있어요. 예.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면 지금 하림 씨의 노래도 좀 띄워드릴게요. 최기하 씨. 후렴도 좀 불러주시고. 네. 좋죠? 네. 예, 띄워줬죠? 네. 나 이거 참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요? 저도 하림님 노래 좋아해요. 출국 좋아해요. 출국. 아 출국도 좋아. 출국. 누가 조금 불러볼게요. 아 예예. 예. 아 형 형 예, 이거 먼저. 예, 아 이미 넘어가 버렸어. 넘어갔어요. 자 이거 무슨 노래예요? 이거 이게 출국이란. 예전에 저 대학생 때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이거. 자 해주세요 손석구 씨. 기어코 떠나버린 사람아 변하니 가렴 나르는 그 하늘의 미련 따윈 던져버리고 바뀌어버린 하루에 익숙해져봐 내게 네가 예. 오케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해요 까먹었어. 참, 연기를 참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지금 7582님께서 강혜상 씨 제발 저 좀 납치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와, 아. 전, 그 정견민 씨가 그 대사를 좀 해달라 그러네요. 너 납치된 거야 이거 있잖아요 그 맞아요. 대사 차 안에서 해주신 거. 그 대사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카메라 보고. 많은 여성분들이 뭐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어디 보는데? 여기 저 카메라 여기 있어. 중간에 있는 카메라. 너 납치된 거야. 아! 무서워. 진짜 납치되고 싶겠다 많은 분들이. 네. 아. 아니 근데 지금 1677님께서요. 최기현 님 진급해서 범죄도시 3편에는 안 나오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제발 나와 주세요. 근데 진급하면 안 나오나요? 그냥 제가 박힌 신화를 아직 받아보진 못했거든요. 안 준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오? 못 받았어요. 오, 아니 네. 6월부터 지금 찍고 있다는 네. 얘기가 있던데. 지금 찍고 있다고. 아 찍고 있어요? 예. 시작한대요 이제 시작한대요. 시작한대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와. 아니 지금 시리즈가 8편까지 예상 중인데. 아 진짜요? 시나리오가 거의 다 돼 있다고. 진짜요? 예. 네. 좀 별로 안 친했나봐요. 안 되는데. 아니면 전일만 반장 나와야죠 계속. 맞아요. 진급하면 안 돼요 반장은. 반장님 뭐 안 계시면 안 관객분들이 또 뭐 많이 오라신다면 또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유머 코드가 너무 딱 그 우리 최기하 씨랑 어울리는 유머 코드.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사이사이에 진짜. 맞아요. 백정옥 씨, 석구 씨 지금 물 드시는데 소주 같아 보여요. 아니 해방일지에서 소주를 또 맛깔스럽게 잘 드셔갖고. 맞아요. 야 실제로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술을 거의 안 마셔서 몰라요. 제 주량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안 즐기시는구나 술. 전 연중 행사로 마시기 때문에. 그럼 회식 같은 것도 자주 하셨나요? 근데 요즘에 또 회식을 못 했잖아요. 한동안 몇 년 동안. 네. 그 예전에는 회식할 때가 제가 거의 유일하게 술 마시는 때였던 것 같은데. 많이 안 좋아하시는구나 술을. 동석이 형이 술 자주 드시는데. 동석이 형 이제 안 드세요? 술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아예 안 드신 지 꽤 됐어요. 네. 진짜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호흡이 잘 맞으시니까 그렇죠. 우리 최기하 씨 어때요? 그 지금 범죄도시 팀들.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제작진과 연출팀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배우들도 대부분 알던 배우들이니까 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컬투쇼에. 형님과 우리 또 저기 찬우 형님의 네.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듯이 저 역시도 눈빛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말해야 알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동석이 형님과는 정말 눈빛만 봐도 진짜? 이제 뭐 하겠구나. 아 그럼 내가 저거를 저렇게 하면 난 이렇게 또 받아야겠구나. 그런 게 진짜 말 안 해도 그냥 예. 한 가족이겠어요. 호흡이 그냥 쫙쫙 예. 맞아 들어가겠어요. 쫙쫙 할 거 너무 잘 맞아요. 근데 3편 시나리오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잘 맞았다는 건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감독님이 하세요. 아 이상형 감독님. 아 그래요?
소식을 여기서 들으신. 아 그렇구나. 이상윤 감독님이 3도. 아 그렇구나. 아 재밌다. 손연우 씨. 7편쯤엔 강해상 개과천선에서 경찰 시험 붙어서 경찰로 나오는 건 안 되나요? 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네, 진짜 그 얘기도 있대요. 아, 빌런들이 다시 이렇게 이쪽에 합류를 하는 것도. 실제로 막 동서경은 그렇게 재미삼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동서경은 늘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게 또 현실화도 많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거죠. 네. 하, 그럼 나중에는 뭐 빌런들끼리 막 다투고 막 이러는 것도 나오면 진짜 재미. 그건 너무 재밌겠다. 그렇죠. 네. 장첸이랑 나 장첸이야. 너 납치된 거야. 야, 장첸 너 납치된 거야. 장첸 너 납치된 거야. 너 혼자 왔니? 혼자 왔어. 야. 아 재밌겠다. 자, 그 얘기도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랑 범죄도시랑 세계관이 뒤섞여서 도시가 맨 처음 3포로 흘러 들어온 게 마 형사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 온 거다. 그리고 반대로 또 그게 또 마지막 장면에서 구씨가 돈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가잖아요. 그죠? 그게 베트남으로 간 거라라는 얘기가 있대요. 연결시키는 거 잘해 우리.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바꾼 거네요. 이름을 바꿔서 간 거예요. 강해상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구씨에서. 야, 그리고 잡힐 뻔하다가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신 건가요? 맞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고 보니 경찰이었다. 네. 아니 그 지금 최기하 씨의 지인분들이 문자가 엄청 와요. 어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좀 읽어주세요. 네. 4579님. 기화형님. 형님 메이크업 했던 키작은 이승윤이라. 아우 승윤이. 아유 알죠. 아유 승윤아 반가워. 고마워. 승윤이 보이나 봐요? 예. 아, 승윤이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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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화 봤어요. 실제 성격하고 똑같아서 더욱 더 재밌었어요. 범죄 2시 2 달리자. 아, 똑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한 건데. 동생 선물 하나 뽑아 주세요. 야! 자, 선물 뽑아 주세요. 네. 여기 좋은 거 진짜 많아요. 예. 이상한 것도 많고요. 아니, 네. 자, 뭔가요? 숙취 해소제. 숙취 해소제. 우리 승윤이 동생한테 숙취 해소제. 평소의 성격도 좀 그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좀 유머러스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게 성격이 좀 변하긴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과묵했는데 이쪽 그 연극할 때 좀 과묵했는데 영화 쪽으로 이쪽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많이 친해져야 되니까 좀 농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런 유머 스타일 되게 좋아합니다. 아시죠? 예. 근데 평소에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이제 만들어진 걸 하니까 아 여기서 캐릭터가 잡혀 있으니까. 네네. 요 호흡에선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는데 평소에는 잘 못합니다. 2123님. 네. 규하영님 대학교 후배 이동빈입니다. 아 동빈. 문자 한번 보내봅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최규하 만세. 아. 동빈아 고마워. 아 고맙다. 요새 꿀 잘 팔리고 있지. 꿀 파는 동생. 꿀 파는 친구예요. 꿀 파는 친구. 예. 요거 선물 뽑아. 선물 하나. 네. 꿀 파는 이동빈 후배한테. 근데 꿀 들어오면 진짜 꿀이다. 뭐예요? 똥꼬라고 써 있는데. 똥꼬. 예, 그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항문 전용 클렌저와 티슈. 야 선배가 진짜 좋은. 진짜 밑 닦아주는 거 아닙니까 선배가. 와 야, 대단한 선배인 거죠. 대박이다. 후배 똥꼬를 사랑해주는. 에이. 미안하다 동빈아. 자 목격담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0031님께서 몇 년 전 문정역 근처 이른 시간 술 마시러 갔다가 아직 문이 안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 별다방에 갔다가 손석구 배우님을 봤습니다. 드라마 슈츠에서 연기가 인상 깊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인이라도 받고 싶었지만 용기가 에이, 울음표시. 그러니까요. 선물 하나 쏴주세요 우리. 네. 손석구 씨께서 직접. 석구 씨가 주는 선물은요. 0031님 자 뭘까요? 뭐예요? 미니 인덕션. 미니 인덕션 이런 걸 선물해 주는데 이동빈 씨한테는 한문 클렌저를 빡 싸주고. 미니 인덕션. 야 미니 인덕션 비싸잖아요. 좋아요. 네. 자 이것도 하나 읽어볼까요? 네. 7455님 누가 최기하 씨가 읽어주실래? 네. 2018년도 손석구 배우님이 출연하신 영화 뺑반 보조 출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밥을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식사를 마친 배우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밥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지나가신 적이 있었어요. 또 촬영장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다정하신 모습을 보고 그 이후로 배우님께 빠져서 출연하실 작품을 다 챙겨봤어요. 아~ 별 얘기 아닌데 밥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 이건데 나도 늘 하는데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맛있게 먹어? 똥 닦았어? 잘 닦아야 돼? 막 이런 얘기 돼? 예. 얼마나 따뜻한 말인데 그러니까요. 그 목격담 왜 안 올라옵니까? 그럼 미담이 안 오네요. 아니, 귀하 선배님 아까 과묵 평소에 과묵하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과묵하죠. 오늘 태균 형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음악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음악방송이니까 오늘 똥 닦았어요? 네. 어, 이거, 이것도 선물 하나 손석구 씨가 하나 뽑아주세요. 네. 다 챙겨봤대요 손석구 씨. 아 참. 어씨. 뭐 어씨 왜? 아 욕하면 안 돼요. 좋은 거지. 아, 뭐죠? 껌. 껌. 짝짝 씹어 드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선물 많이 들어있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이걸 어떻게 대답하고 싶은 하실지가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정은 씨가 최기하 배우님 귀화하고 싶다면 어느 나라로 하고 싶으세요? 귀화를 꼭 해야 한다면. 네. 귀화를 해야 한다면요. 와, 뭐 생각 진짜 안 해봤는데. 예, 대한민국이 제일 좋지만은. 네네네네. 귀화한다면. 이정은 씨가 그 배우 이정은 씨인가요? 예. 아, 아 정은이 누나세요?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아 진짜요? 예. 제주도에 사시는데. 그렇죠. 네네. 왔다 가셨어요. 네. 어디로 귀화를 하고 싶으신지. 어 정말 생각 안 해봤는데 막 생각나는 대로 한번 캐나다로. 캐나다. 아, 네. 캐나다 좋죠. 공기가 좋다고 그래야죠. 네. 네. 캐나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네요. 잔잔하게. 갑자기 하는 거는 좀 그러네요. 예. 이정은 씨 하나 뽑아주세요. 최기하 씨. 아 제가요? 예, 예. 아 진짜 제가 진짜 똥손인 것 같아요. 좋은 거. 오. 뭐야? 와 미니 인덕션. 오. 오. 미니 인덕션. 아 감사합니다. 들고 계셨던 건 아니죠? 아니다.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까 그분. 예, 예. 누구? 아까 그 읽어주신 이정은 씨. 아 왜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아,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라면 좀 끓여먹으러 인덕션이 없어가지고 아 예 아... 왜 그래요 그지같이 정은 씨 잘 쓸게요 와 임경숙 씨 석구 배우님 방구석 1년에서 어머니랑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너무 웃겼는데 요즘 어머니 반응이 궁금해요 이게 뭐 뭔 얘기예요? 아 저희 어머니가 그 결벽증이 되게 심하세요. 저 뭐 어렸을 때 뭐 백화점 이렇게 가서 엄마 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면 백화점 이렇게 막 가면 부르세요 멀리서 야 석구야 손석구 이렇게 돌아보면 너 오줌이야 똥이야 막 그래요 그 멀리서 그래서 아 똥이야 왜 그러면 너 변기 휴지 깔고 싸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고 요즘에 제가 다 나이 들어서도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되게 싫어하고 막 그랬던 거를 얘기했었거든요. 아 요즘은 어떠세요? 어제 저희 엄마 생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그날 맞춰서 들어와서 파티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범죄도시도 잘 되고 그러니까 드라마도 잘 되고 하니까 너무 좋으시겠다 어머니. 너무 바쁘세요. 그 어머니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아 찾아보고 이런 거. 아~ 지금 행복하시죠. 어, 그거를 아~ 보는 거가 정말 삶의 낙이세요 요즘에는. 아, 그럼 얼마나 좋으실까. 저 너무 좋죠. 사인 막 주변 분들이 부탁해서 사인도 막 많이 해주시나요? 네, 제 방에 무슨 아이템 있으면 갖고 오세요. 야 네임펜 갖고 와봐. 아. 여기다 해. 그렇지. 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맞아요. 식당 같은데 같이 가면 얼마나 좋으실까. 아유 맞아요. 권혁수 씨 아버님이 진짜 자랑을 평소에 안 하시는데 식당 같이 갈 때 문을 딱 열면서 에 권혁수 들어갑니다. 에 권혁수 들어가요. 손석구 들어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 진짜 웃겨. 아. 자, 아 이거 어머니 어제 생신이셨는데 선물 안 드려도 되나요? 어, 어머니 생. 어 어머니. 어머니 선물 하나 어떻게 생신이셨는데? 어, 아들이 받아가. 뽑는 거. 어떻게 받아가지? 어떻게든 드릴게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똥만 네. 안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 똥꼬 클렌저 드릴래나? 치킨 세트. 치킨 세트. 감사합니다.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갑자기 문자가 하나 왔네요. 8659님 갑자기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석구 씨 어머님 생신 감사합니다. 예, 다들 예, 며느리가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밖에는 또 이제 3, 4부에 나오실 뮤지컬 마타리 팀이 도착을 해 있고요. 우리 최민철 씨도 같이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같이 나의 방에서 같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백사장. 백사장 역할. 맞아요, 맞아요. 엄청 카리스마 있으신.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따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고. 자, 박나연 씨 문자를. 네, 박나연 씨, 저 토요일에 두 분 보러 무대 인사 갑니다. 범죄도시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야. 너무 재밌어요. 토요일에 만나요. 배민정 씨도요, 네 번째 본다고. 야, 몇 번씩 보는 사람 진짜 많은 거죠.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곧 천만이에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끝나면 800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지금 예매하신 분들 보면. 네. 아니 이걸 아직도 안 본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만 아. 공약 같은 거 안 하셨죠? 아, 천만. 천만 넘으면 컨트쇼 네. 다시 한번 나와주시는 걸로. 좋습니다. 어? 어 진짜? 아유. 와 그렇죠. 그때 노래 하나씩 장착하고 와야 돼. 아, 괜찮네요. 아까 저희가 광고 나갈 때 두 분이서 노래를 꼭 배워서 이제 노래할 수 있는 기회 때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는 그러니까. 영어를 하셨는데 천만이 넘으면 여기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와. 오케이 약속하시는 거죠? 네. 와 자,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영화 잘 되는 거 배우 축하드립니다. 천만 꼭 가실 겁니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덮어서 불러요. 불러면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범죄도시 2 꼭 와서 N차 관람 부탁드립니다. 천만 되면 다시 와서 하림님의 출국 멋있게 불러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최기아 씨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범죄도시 2를 하면서 가장 기쁜 게 본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렇지, 말을 그렇지. 해요. 그리고 저희 범죄도시2가 가족 영화거든요. 네. 5월 달에 가족 영화 범죄도시2 가족과 함께 여기 음악 방송 그건 가족 영화. 네네. 정말 가족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실제로 네. 가족들과 손잡고 오랜만에 극장 한번 오시면은 정말 많은 네. 즐거운 시간 되실 겁니다. 아, 지금 이제 또 6월이에요. 호국 보훈의 달. 딱 어울리죠. 네네. 범죄도시2를 보시고 또 보훈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람